빨리빨리 움직여라 제발 좀. 빨리빨리 좀 움직여. 네, 알겠어. 이건 사단장님 반문과 맞먹는 일이다. 내무실에서 먼지 아토로 나오지 않도록 걸레로 싹싹 닦아라. 개쾌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시약으로 처발하라, 알겠냐? 네, 알겠어. 정치로 잘 들어. 그분들의 심기를 손톱만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단장님보다 높은 존재인 여대생들의 안보 체험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야, 불쾌. 어? 더러운 썩은 냄새 때문에 고참들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야, 네가 불쾌. 안 들어. 아니, 향수를 또 어디서 구했습니까, 예? 와, 능력 있다, 야, 진짜. 아, 군대에서 저 향수를 어떻게 구했대? 부대장님! 부대장님! 뭐야? 도착했답니다. 그분들이 도착했답니다! 향수를 주십시오. 뭘 보고 있어, 빨리빨리 움직여! 야, 이리 와! 야, 거기 일로 와! 난 네가 불쾌해! 난 네가 너무 불쾌해! 살전에 갈아입었습니다. 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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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대학생 안보 체험 행사 책임을 맡은 육군본부 공복과장이다. 오늘 안내를 맡은 병사가 누군가? 병장 김재응. 병장 재종훈. 안내를 부탁하네.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저기요. 아, 죄송한데 저분이 안내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저쪽 분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그러시죠. 자. 저기. 거기 자네 둘. 자네 둘이 안내해 드리게.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살이지만 여직원 없습니다. 제가 22살이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오, 선수도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빙장 비는 바. 그때는 벚꽃이 유명하고요. 아, 아니 괜찮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젠장! 말년의 외모 차별을 받다니, 말년의 신병한테 밀려서 뒷방 노인네 신세라니. 야, 신병, 그만 웃어. 어? 입 귀에 걸리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긴 뭐, 내가 여대생이라도 용주한테 안내받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래도 우리 소대에선 용주가 제일 잘생겼잖아? 에이, 용주는 키만 멀대같이 컸지 얼굴이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대에선 그래도 김상병님이 제일 잘생겼지 말입니다. 아, 너 왜 그러냐? 야, 호창이는 눈도 쪽 째져가지고 까칠하게 생긴 게 딱 쥐상이잖아, 쥐상. 용주처럼 부드러운 인상이 여자들한테 먹힌다니까. 아닙니다! 에이,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용주는 너무 어벙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상명이처럼 샤프한 인상의 까군남이 대세입니다. 아, 보기야 너 참고. 까군남? 까칠한 군대 남자 모르십니까? 까군남. 잠깐, 저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 소대에서 제일 잘생긴 건 김병장님 아닙니까? 터프한 상남자 스타일의 조강민아. 캬. 갑자기 나를 왜 역시 상남자. 뭐 하긴 김병장이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낄 수준은 아니지. 네, 맞습니다. 김병장님은 키도 작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상은 아닌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기 하시겠습니까? 내기?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 뽑으면 되는 거죠. 빙고! 자, 그럼 여기다 적으십시오. 아, 뭐 여기 다
아, 박빙이다 오늘. 이렇게 다 또찐또찐한 사람들끼리 나는 아 진짜 뭐하러 이런 걸 하나 몰라. 다 고만고만하죠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김사장님 들어왔습니다. 좋다고더라고 이게. 아, 다 적으셨습니까? 아이 뭐? 이런 걸 하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박빙이니까 힘드셨겠다, 그죠? 자, 그럼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득표자는 이용주! 그렇지!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김호창! 싸! 으라비야. 자식. 좋냐? 아유. 왜 이렇게 오바를 해? 다음! 이용주! 김호창! 싸! 이용주! 김호창! 야, 어떻게 됐어? 김호창 3표, 이용주 3표, 김재우 병장님은 빵표.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아, 그러게 말이야. 괜히 뭐지 사람들 기분만 나쁘게. 아니 분대장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써. 아유, 쿨하신 분이야. 성격은 좋으시네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인정 못합니다. 저기요, 우리 김 병장님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만해. 아니, 이 얼굴이 어떻게 빵표입니까? 그만해.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깡패 같아요. 그리고 좀 늙어 보여요. 저는 처음에 간부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이 얼굴이 어디가 깡패 같습니까? 어디가? 내가 볼 땐 귀요미구만. 내 매력을 보여주십시오. 귀여운 표정 보여주십시오. 귀엽게, 귀엽게, 귀엽게 해주십시오. 빨리 매력을 다 그만해. 그만. 어? 얼마나 기분? 김 병장님! 김 병장님! 많이들 놀라셨죠? 깡패 막 보면 깡패. 원래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저희 부대가 이쪽으로 이제 PX가 있고요. 부닥거리지 말라고. 그나저나 어떻게 동표가 나오지? 내기는 물 건너갔구만. 그래도 역시 생긴 건 용주가 제일 잘생겼지. 아, 최 형장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아이, 김상병님이 제일 잘생겼다니까 말입니다. 아, 예뻐. 쉿, 그만하라니까. 아니, 전 아무리 생각해도 김 병장님이 그만하라고. 야, 그만. 주소. 아, 주소. 주모. 주모. 김호창이. 상병 김호창. 용주. 이병 이용주. 네. 우리 공부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다. 아,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홍보 포스터 모델을 뽑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두 사람 외모가 괜찮아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데. 전 그런 거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일마들아, 이번 포스터 모델 되면은 너희들 얼굴이 이 전국의 분득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 줄 아나? 시키는대로 하그래. 안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준비들 해. 저 공부과장님. 에, 그런데 왜 김재우 병장은 후보에 없습니까? 육군 홍보 모델을 뽑는 자리인 만큼 진정 남자다운 사람이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인 우리 김 병장도 테스트 받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 그러든가. 아, 예.
아, 다들 일주일 후에 보지. 감사합니다. 미쳤어? 김 회장님, 저만 믿어주십시오. 제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 이번에야말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제대로 판가름할 수 있겠구만, 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우리 내기하지 말입니다. 냉동 속이? 좋아, 콜. 난 용주가 뽑힌다에 냉동 받고 뽀글이 한 달치 레이스. 콜. 전 김병장님 뽑힌다에 냉동 받고 뽀글이 습까지 레이스. 난 진짜 관심들 없다니까. 다들 왜 이러십니까? 솔직히 용주보다 내가 낫지. 저도 관심 없습니다. 이러지들 마십시오. 해보나마나 내가 뽑히겠지만. 그래, 나도 뭐 그렇게 모델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딱히 땡기지는 않아. 뽑히고 싶어. 정말 미치도록 뽑히고 싶어. 김민정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반드시 김병장님을 마델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누우십시오. 마델이 되려면 일단 피부가 가장 중요하지 말입니다. 야. 야. 제가 예전에 청남도 마사지샵에 일하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람인데 이거? 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야, 난 이거 안 뽑혀도 상관없다니까. 저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김병재님, 파이팅! 경품 마사지. 야, 이거 오래된 거 아니냐? 이거 3년 전에 박성호 병장님이 쓰다가 버리고 간 건데 말입니다. 야, 이거 피부에 이걸 바르면 괜찮습니다. 숨을 쉬겠어 달리.